파주 헤이리 미즈 호텔 벚꽃이 피는 봄나들이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벚꽃이 피는 평일 어느 날 오랜만에 복잡한 도시를 떠나 외지로 홀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저의 멘트가 쓸데없이 느끼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지만 신나게 이번 행선지 파주로 달려갔습니다. 파주에는 볼거리들이 꽤 많은데요. 많은 분들 특히 커플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저도 그런 시절 자주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혼자이기 때문에 동선이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휴식 타임이라 사색과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짐이 있기 때문에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 식사와 약간의 알코올을 섭취하기로 하고 주변 관광은 다음날 아침에 계획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쉬어갈 곳은 파주 미즈 호텔입니다. 호텔 주변에는 헤이리 마을과 파주 영어 마을, 파주 프로방스, 자유로 자동차 극장, 그녀와 자주 갔던 자동차 극장, 누구? 파주 장단 콩엘빅마루, 바람의 언덕 등 너무나도 유명하고 좋은 곳들이 많으니 숙소로서 아주 좋은 위치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미즈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실시간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 네이버 예약 시 하이볼 두 잔이 제공되어 참고로 주말 금 토요일만 이용 가능합니다. 숙소에 들어서서 주차장에 진입했고요. 주차장은 평일이라 그런지 널찍하니 주차하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이 넓은 주차장도 가득 찰 테지만 오늘 나만 편하면 되니까. 오, 호텔 내부로 들어가면 무인 체크인 키가 딱. 무인 모텔처럼 무인 체크인 키가 있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무인 호텔인 줄 알고 막 사고 치시면 안 됩니다. 체크인 키가 있어서 입퇴실 결제가 편해요. 객실을 배정받고 숙소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샤워에 필요한 수건들과 샤워 가운이 보입니다. 커플끼리 오면 샤워 가운 한번 걸쳐 볼 텐데.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입어요. 숙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오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해요. 커플분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들이 많군요. 저는 혼자라 많이 남겠어요. 숙소 안쪽으로 TV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은 냉장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쏙쏙 뽑아 쓰는 티슈도 보입니다. 휴대폰 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의 충전기, 모텔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커피포트와 커피믹스, 의자도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는 음식을 사오거나 배달해서 나란히 앉아서 먹기 좋아 보여요. 호텔 내부에 PC도 준비되어 있어서 주위 검색이나 급하게 업무를 보실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 커플이나 비즈니스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양은 자세히 안 봤는데 게임도 되려나? 샤워기와 샴푸, 린스,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어 오늘 잠자리도 쉽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샤워실도 깔끔해 보입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로 되어 있거나 투명하게 만들어진 다른 모텔, 호텔들과 다르게 편하게 되어 있어서 커플끼리도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각자의 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휴지거리와 휴지통 배치도 확인하고 중요한 한 가지 마사지 욕조가 있다는 점.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무조건 오늘은 샤워 전에 욕조에 한번 담그고 잘 거예요. 진짜 숙면에 정말 도움이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누워서 쉴 공간 침대입니다. 널찍하니 혼자서 굴러다니겠어요. 두 분이신 분들도 넉넉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누워서 TV 보며 떠들다 잠들기 딱 좋아요.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주변으로 움직일 거라서 잠깐 나가서 먹을 거리와 소량을 알코올 준비. 즐겁게 먹고 마시고 편하게 자는 것이 행복. 호텔 로비로 내려가면 준비되어 있는 스낵바예요. 간단한 스낵과 시럽 있고 커피 주문 가능하고요. 올라갈 때 담아서 한입해줘야겠어요. 과자는 따로 사올 필요가 없겠어요. 빵도 있는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저녁에 빵을 먹기는 좀 그렇고 아침에 땡기면 이것도 한입해봐야겠습니다. 미즈 호텔에서 고객 편의로 준비한 듯 보입니다. 퇴실할 때 가져가라고 생수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세심함은 쉽지 않은데 강한 감동이라 작은 배려에서 나온다는 점 아시죠? 외출하면서 로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나가서 편의점도 돌고 인근 음식점도 들러서 술과 야식을 사서 한 잔과 야식을 먹고 욕조에서 신나게 물놀이와 샤워 시원하게 했죠. 그리곤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세심한 숙소 파주 미즈 호텔. 어쩌면 혼자 와서 조금은 많이 즐기지 못했지만 커플들이나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은 좋은 숙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헤이리 마을과 바람의 언덕 잠시 돌고 퇴근. 다음에 커플이 되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주세요. 편안했던 파주 방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